아직 안개도 걷히지 않은 새벽 바다. 대물을 꿈꾸는 강태공들을 태운 낚싯배가 새벽 바다를 달립니다. 제비하세요. 네. 안 맞춰요. 제비해, 제비. 드디어 도착한 낚시 포인트. 서둘러 장비를 챙깁니다. 대물을 낚기 위해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물대입니다. 지금이 완전 건조 시간이에요. 예. 초들물 막 살아날 겁니다. 예. 그때 고기 많이 나옵니다. 예. 그때 집중하셔야 돼요. 최저. 감독님, 우와. 오우. 첫 타에 그냥. 네. 툴 원줄 잡아서. 시작이 좋습니다. 손맛 좋기로 유명한 감성돔. 요즘 치곤 제법 씨알도 굵습니다. 죽습니다. 피 나와가지고. 네. 선생님, 늦자 가서 바로 낚으시네요. 제가 좀 어묵이 있어요. 빨리 담가야 되는데, 이거. 힘 잡아야 돼. 손님들이 하나, 둘 손맛을 보기 시작하자, 슬그머니 사라지는 선장. 저는 여기 뒤에서 합니다. 그리고는 낚싯대를 챙겨듭니다. 배만 운전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좀. 근데 원래 이렇게 낚싯배 가이드 선장 하신 분들이 예. 낚시에 취미가 없으면은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낚시 안 하면 시간도 안 가고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을 거냐. 낚싯배를 몰기 전 영철 씨는 광주에서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했었습니다. 이거 돈 주고도 하는데. 예. 저는 이렇게 돈 벌면서. 아, 그럼 선생님도 원래 이렇게 낚시를 많이 좋아하시나 봐요. 예, 낚시가 좋아서 바다로 온 거죠. 유일한 취미가 이제 낚시였기 때문에. 자신이 가장 즐거워하는 일이 생업이 되었습니다. 영철 씨는 즐거움을 쫓아 귀여했습니다. 부질없네요. 꼭 딴짓거리고 있으면. 바다에서의 삶은 생동감이 넘칩니다. 낙지로 유명한 무안에서 배로 20분. 탄도 역시 뻘이 좋고 낙지가 유명합니다. 영철 씨 부부는 이곳에서 낚싯대와 펜션을 운영하는데요. 바다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하기에 가장 보편적이고 무난한 귀어 형태입니다. 여기가 뭐 닭장이에요? 네, 여기 우리 닭들이 알 낳는 곳. 지금 알 낳고 있어요. 네? 우리 애기 아빠가 자연 보호한 닭들을 참 좋아해요. 예. 어렸을 때 그 키우고 싶어 했었는데 예. 옛날에는 가난해서 못 키웠대요. 예. 지금 그거를 열심히 키워서 날마다 반찬으로. 이곳에서 자급자족하는 것은 달걀뿐만이 아닙니다. 귀어가 좋은 점은 귀농처럼 흙도 있고 텃밭도 있고 거기다 바다까지 덤으로 있습니다. 이건 뭐 어떤 거예요? 우리 애기 아빠가 좋아하는 제일 과일 중에 제일 좋아하는 포도예요. 포도 손수 갖고서 예. 먹을 만큼 날마다 따서 제 서방님 이거 하나 간식 예 하나하나 다 이게 포장해 놨는데 예 이게 드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먹기도 하고 그 손님들 오시면 잠깐 맛 보시라고 드리기도 하고 동네 분들 오시면 같이 먹기도 하고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근데 특히 애기 아빠 너무 좋아해요. 남편은 낚싯배에서, 아내는 텃밭에서 귀여의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같은 시간 낚싯배에선 간만에 입질이 왔습니다. 코코코 와, 뜰채 와, 진짜 행복해. 버티는 힘을 보니 엄청 큰 놈입니다. 오, 드디어 35 해냈어. 해야지. 제대로 아웃 시켰어. 형님 하나. 좀 재밌어. 좀 집어 넘길게. 형님 오늘 윙. 오늘 잡은 것 중 가장 큰 놈입니다. 수조 속 가득한 물고기들. 이렇게 물고기가 가득한 날은 선장도 기분이 좋습니다.
낚싯배 손님들을 무태다 실어다 주고 탄도로 돌아옵니다. 이른 새벽에 시작된 일이 오후 늦게야 끝이 났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돈 드려야 된다? 아니요. 그러세요. 오늘 벌어온 돈을 줘야지. 응? 아니요. 아무리 낚시를 좋아한다 한들 매일매일 그늘 한 점 없는 배 위에서 일하기란 쉽지 않을 터. 아버님 등에 땅이 가득 젖어 있네요. 그러니까 갔다 오면 좀 짜네요. 많이 드셔. 금방 밥 드릴게. 거북만 하네 진짜. 오늘 손님들 좀 괜찮았어요? 오늘 또 역시나 내가 고기를 많이 잡아서. 기분 좋으세요? 그 갈색으로 변한 거 딱 따니까 틀림없이 익었고. 틀림없이 익었고 맛있네. 도란도란 눈 맞추고 얘기하며 부부는 금슬이 더 좋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어가지고 취미가 같으면 참 좋은 부부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거기에 맞춰주기도 하고 나도 좋고 그나마 신혼생활을 즐기는 것 같아서 좋고 대화를 또 많이 해서 좋고 그런 점이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여기 생활이. 본격적인 오징어 잡이가 시작된 죽변항. 잡이에 나갔던 배들이 속속 들어옵니다. 하선 작업이 한창인 배 앞에서 귀여 청년 남일 씨를 다시 만났습니다. 만선이었나 봅니다. 오징어 상자가 끝도 없이 나옵니다. 남일 씨, 네. 남일 씨, 왜 이거 막 보고 있어? 남배 고기 얼마큼 잡았나 보려고 궁금해서. 우리는 바다 못 나갔으니까. 지금 들어온 배는 좀 많이 잡고 왔네요. 네, 많이 잡았어요. 부럽다. 부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귀여 청년은 새로운 조업을 준비합니다. 오늘은 성원 씨 새 배가 첫 출항을 하는 날입니다. 지금 나간다고. 나가야지. 참. 바람 부는데. 어? 중국까지는 앞에. 아, 정상하구나. 묶은 줄도 풀지 않고 달릴 뻔했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선장님인데 아직도 실수투성입니다. 방금 출발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줄 묶인 걸 확인 안 했네요. 우리 아버지 있어서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대로는 뭐 잡을 거예요? 그 문어랑 새우, 그 가재미. 바다엔 다 있습니다. 청년의 빛나는 꿈을 이루어줄 기회도, 뜻밖의 새로운 가능성도, 자연을 만끽하는 즐거움도 바다엔 다 있습니다. 몇 분 올라와서